빠방하이, 세계 2위의 인구수, 세계 7위의 국토면적을 자랑하는 인도. 2027년이면 중국을 넘어 세계 1위 인구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전은 사치, 손으로 밥 먹기, 카스트 계급사회, 인도 출신 IT 천재들, 뭐 여기까진 다들 아실텐데요. 이 밖에도 재미있는 문화가 베리베리 많습니다. 특이한 인도 문화 TOP5 시작하겠습니다. 인도는 이슬람 문화권, 거기에 80%가 힌두교 신자이다 보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점엔 결혼 문화가 있는데요. 전체 결혼 중 중매 결혼이 80%라는 사실 아셨나요? 이 말인 즉슨 연애로 결혼하는 건 10명 중 2명도 안 된다는 건데요. 대부분 부모님이 연결해준 짝과 결혼한다고 하죠. 물론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인도는 결혼을 개인이 아닌 가족과 가족 간의 연결이라고 봅니다. 자녀의 결혼 상대를 찾는 건 부모의 의무, 일종의 비즈니스에 가까운데요. 사랑보다는 조건이 우선시되죠. 서로 같은 종교와 신념을 지닌 건 기본, 경제 수준에, 학벌에, 외모에, 과거 카스트 제도에서 온 출신 계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깐깐하게 골라서 결혼을 결정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신부 측에서는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결혼할 때 신랑 집에 최소 4,000만 원에서 집 한 채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죠. 1961년에 폐지된 제도이지만 여전히 성행한다고 하네요. 아들 몇 명 있으면 부자 된다고. 이 모든 과정의 라스트 팡은 결혼식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최소 3일에서 5일 동안 진행하죠.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인도에서 결혼식은 허세의 장, 부와 명예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평생 번 돈의 20%는 결혼식에 쏟아붓는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인도의 평범한 결혼식 사진. 와! 이렇게 결혼식 스케일이 크다 보니 한번 시작된 결혼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시키는데요. 결혼식 도중에 신부가 바뀌어도 예외는 없죠. 이건 한 부부의 웃픈 이야기입니다. 전통 화환을 교환하던 신랑과 신부, 갑자기 온 심장마비로 신부가 사망해버립니다. 이미 지참금도 주고받은 상황, 이대로 돌아갈 수 없던 신랑은 신부의 동생들, 즉 처제 중 한 명을 아내로 맡겠다고 나서는데요. 가족 조건도 검증됐겠다. 신부 측도 옳다구나 수락. 졸지에 예비 처제가 예비 형부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옆방에 누워있는 언니의 시체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야 장례를 치렀다고 하네요. 포화 결혼식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 코로나. 정부가 하객을 50명으로 제한하자 예비 신랑 신부들은 난리가 났었죠. 그중 한 커플은 160명의 하객을 태운 전세기를 띄웁니다. 하늘 위에서 결혼식을 울리는 꼼수를 쓴 건데요.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 21세기의 중매 결혼이라니 좀 놀랍네요. 인도의 영화 시장 발리우드. 뭄바이의 과거 지명인 봄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로 인도의 할리우드라는 의미입니다. 제작 편수만 보면 이미 할리우드를 넘어선 지 오래인데요. 매년 1000편 이상을 제작하는 건 물론 관객 수가 20억 명에 육박하기도 했죠. 이처럼 인도의 자국 영화 사랑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대작들도 인도에선 맥을 못 추리죠. 스타워즈는 물론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던 아바타도 세월간이 한참 밀렸는데요. 이는 인도 영화만의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인도 영화의 이미지, 없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주인공, 지나가던 사람도 합세해서 쉐키쉐키 하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이 보기엔 잉? 하지만 인도 영화엔 꼭 들어가야 하는 장면이죠. 장르도 멜로인지 코미디인지 액션인지 휙휙 전환되는 통에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발리우드 장르는 마살라라고도 불리는데요. 마살라는 인도 요리에 들어가는 혼합 향신료로 모든 장르를 버무렸다는 의미이죠. 이런 특징은 발리우드 영화의 자극 취저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높은 문맥률과 늦은 텔레비전 보급 를 자랑했던 인도, 놀거리라고는 영화관 뿐이었는데요. 이런 관객들에 대한 노림수로 독특한 특징이 생겨난 거죠.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내용이 쉬워야 하는 건 기본. 원체 춤과 노래를 즐기는 민족이라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은 꼭 넣은 겁니다. 이 때문에 영화관 풍경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액션 장면이라도 나오면 환호하고 난리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관람한다는 것, 이거 보스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소근거려도 눈치 봤는데요. 거의 정반대인 셈이죠. 이렇게 떠들고 놀다 보니 체력 보충 시간 있습니다. 영화 중간에는 꼭 15분에서 30분 브레이크 타임 있는데요. 이때 나가서 간식이랑 음료수를 사온다고 하죠. 그리고 2차전 시작. 이처럼 영화관이 일종의 콘서트장인 셈인데요. 하루의 스트레스는 영화 보면서 날려버리는 게 국룰. 하루 일당을 영화 보는데 쏟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왜 인도 영화에는 뜬금없이 춤추는 장면이 나오나 했는데 극장에서 다 같이 춤추고 놀려고 그랬던 거군요.
세계에 퍼져있는 정설 중 하나, 인도는 똑똑하다. 타임즈가 인도 최고 수출품은 CEO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미국 글로벌 기업의 CEO 자리엔 인도인이 넘쳐나죠. 이렇게 잘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서 스몰토크 문화에 익숙해서,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경쟁력이지만요. 엄청난 교육열 덕분이라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교육에 얼마나 열심인지 우리나라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라고 의사, IT 엔지니어 시키려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 교육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극심한 경쟁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커닝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닌데요. 시험 중에 대놓고 커닝 페이퍼보다 걸려도 헤헤 웃거나 선생님한테 한 대 맞는 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워낙 커닝이 일반적이다 보니 걸려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고 하죠. 이 사진 보이시나요? 벽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건 학부모들 시험 보는 자녀에게 커닝 페이퍼를 전달하려고 이러고 있다네요. 와우! 시험장 근처에는 유출된 커닝 페이퍼를 고가로 판매하는 암시장도 있는데요.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이건 약과입니다. 귀에 무선 이어폰 꽂고 들어가는 건 기본. 피부색과 같은 초소형 이어폰을 수술로 귀에 삽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발전해가는 수법 때문에 정부에서 칼을 뽑는데요. 중요한 국가고시 시험엔 경찰까지 투입해서 검문을 진행하죠. 최근 치러진 교원 채용 시험에서는 시험장 인근 인터넷을 모조리 셧다운 시켜버려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 셧다운으로 피해본 주민만 8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한 대학교에서는 커닝을 막으려고 상자를 씌우질 않나. 군인 선발 시험에선 아예 팬티만 입겠다고 하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땡볕 채 이러고 시험을 봤다는,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네요. 인도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경찰인데요. 귀싸대기, 등짝 스매싱, 심지어 몽둥이 타자까지. 안 그래도 유명한 인도 경찰이지만 최근 사건들 덕분에 더욱 유명해졌죠. 첫째, 여성 전용 칸 귀싸대기 사건. 여성 치안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인도. 인도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여성 전용 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여자들이 이 칸에 타려하니 출퇴근 시간은 아수라장. 그런데 굳이 이 칸에 타려는 남자가 꼭 있죠. 여기서 내리다 딱 걸리면요, 경찰들이 주저없이 차례차례 뺨 날립니다. 와! 둘째, 코로나 몽둥이 사건.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당시 인도 정부는 전국 봉쇄령을 내렸는데요. 이 수칙을 어기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아무따 몽둥이로 두들겨 팼습니다. 길 가다 마주치면 몽둥이질,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몽둥이질,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요. 심지어 앞으로 나란히 시키고 복창을 시켰다고 하죠. 셋째, 사람 낚시 사건. 봉쇄령이 길어져 경제활동을 못하던 상황,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니까 가서 때릴 수도 없지, 그렇다고 가만히 둘 수도 없지. 별 해괴한 방법을 고안해내죠. 길이 150cm에 사람 낚는 집게. 시위자의 허리를 낚아 체포할 수 있는 장치인 건데요. 안전거리도 유지하고 체포도 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장난감이냐며 엄청 비판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선 넘어서 욕먹을 때도 있지만요, 현지에선 이런 경찰의 모습을 당연시 여긴다고 하네요. 공권력이 센 건 좋지만 너무 하드코어하네요. 한국인이 인도 여행 중 가장 힘들어하는 것, 화장실 가기. 허술하고 비생적인 건 고사하고 쉽게 찾아보기도 힘든데요. 인도는 화장실이 없는 나라로 악명이 높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화장실을 찾았더라도 2차로 당황하는 부분, 휴지가 없습니다. 근처에 물이 담긴 컵이나 양동이가 있을 텐데요, 뒤처리는 물로 해야 한다고. 도구는 뭐 다들 아시죠? 인도의 화장실 부족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2014년 기준 인구 중 절반은 집에 화장실이 없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볼 일을 해결할까요? 길거리. 그 밖에도 들판, 강가, 골목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처음엔 문화 충격이죠. 랜드마크고 뭐고, 지뢰를 피하려면 땅만 보고 걸어야 한다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힌두교 교리에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칼같이 구분하고 있는데요. 소의 똥은 소중하지만 사람의 배설물은 더럽게 여겨 집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 꺼린다고 하죠. 신성한 집에 똥을 둘 수 없다는 것, 거리에 널린 배설물, 온갖 질병의 창궐지나 다름 없었는데요. 좌시할 수 없던 인도 정부는 클린 인디아 캠페인을 펼칩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펼친 화장실 보급 정책으로 전역에 1억 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해도 나아진 점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노상 배변 인구가 44%에 달하는데요. 화장실을 지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해서 제대로 운영되는 화장실도 드물다고 하죠. 물론 화장실이 있더라도 이용을 꺼린다고 합니다. 이건 인도 영화 토일렛 러브스토리입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어 이혼위기에 놓인 부부의 이야기인 고등교육을 받고 서구식 생활을 해온 여주인공은 신혼집의 화장실이 다름 아닌 뒷산이란 걸 알고 화장실을 짓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선포하죠. 시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은 화장실을 지어주긴커녕 까다롭게 군다며 욕합니다. 네, 불과 5년 전인 2017년도에 제작된 영화 맞고요. 심지어 실화기반이라고. 이 부부만의 갈등은 아닌지 많은 공감을 얻으며 흥행 대박을 칩니다. 중국 칸막이 없는 화장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었네요.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모든 게 다 있는 강렬한 나라 인도. 다른 궁금한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태국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 3분 카레?